간질이라 불리던 뇌전증은 종류가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편견이 심한 질환입니다. 뇌전증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세 전에 3분의 2가 나타나고 그중 70%는 3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대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경련, 발작, 구토, 청색증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멍한 증상으로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고 멍한 증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난다면 경련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소아뇌전증은 약물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높은 완치율을 보여 대략적으로 소화기 간질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치료 후에도 재발 없이 지냅니다. 전신 발작을 하는 환자를 목격했다면 우선 환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발작을 멈출 때까지 장애물 등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다리를 붙잡거나 인공호흡은 안 되며 침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수면 부족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규칙적으로 잠자리를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작 증상이 없다고 하여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면 경련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에 약물 치료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